엑셀 2013 강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3차원 참조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자, 지금 보시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지역이 가까이 있고요. 각 지역별로 분명은 동일하고요. 전부 분명은 동일하고 단가와 판매량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단가와 판매량을 곱해서 매출이 나오게 되겠죠. 이 매출을 이 총계 부분에서 매출과 판매량을 취합하는 형태를 취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때 사용하는 게 3차원 참조인데요. 3차원 참조는 연속된 시트의 어떤 동일한 셀, 연속된 시트의 동일한 셀 또는 범위를 참조하는 방법을 뜻하는 겁니다. 즉, 보시는 바와 같이 A4, A3, A2 겐출지, 잉크 토너 그리고 각각의 어떤 항목들은 B2부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B2부터 입력이 되어 있죠. 즉, 어떤 위치라든지 시트 위치라든지 셀의 어떤 값들이 동일합니다. 다만 다른 거는 단가와 판매량만 다를 뿐이죠. 보시면 연속된 시트 서울 지역,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울산 연속돼 있죠. 연속된 시트의 마지막 부분에 총계를 해놓고요. 이 총계에다가 각각의 판매량과 매출을 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3차원 참조는 머릿결 개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서식이라면 어떤 표라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머릿결 개수와 상관없이 동일한 서식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동일한 서식이라는 건 중요하셔야 될게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표 서식 이런 것들이 다 동일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3차원 참조를 어떤 식으로 응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서울 지역에 A4부터 토너까지 각각의 단가가 있습니다. 단가는 빼버리고 단가는 필요 없겠죠? 단가는 빼버리고 판매량과 매출을 구하는데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즉, 우리가 시트에서 셀을 참조할 때, 셀 참조 방식은 콤마를 찍든지 또는 콜론을 찍든지 방식을 사용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서 판매량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부터 울산 지역까지 이걸 의미하는 거죠. 즉, 이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의미합니다. 이게 지금 시트 1번이죠. 시트 1번이고, 이게 2번, 3번, 4번, 5번, 6번입니다. 즉, 시트 6번까지 이 뜻입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것을 취합해야 되죠? A4를 우선 취합해야 되죠. A4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4번에 있죠. 즉, 이게 지금 단가가 빠졌기 때문에 D4입니다. D4 이렇게 하는데요. 시트와 셀을 구분할 때는 느낌표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되죠. 즉, 서울 지역부터 울산 지역까지의 시트 중에서 D4를 참조를 해서 더하기 해라. 이 뜻입니다. 더하기 해라. 이게 공식입니다. sum은 합계죠. 합계. 즉, 여기 판매량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합계를 구합니다. 합계를 구하고 이 안에 인수에는 서울 지역 시트부터 시작해서 울산 지역 시트까지 셀은 D4를 참조를 해서 합계를 구하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다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D4가 맞는 거 볼까요? 자, D4가 맞죠? 그리고 매출은 E4입니다. 자, 여기다가 sum을 하죠.
시트명을 입력하시고요. 서울 지역부터 울산 지역까지 더하기를 하고 셀의 위치는 D4다. 자, 그러면 1850이 구해졌습니다. 다 데이터 자동 채우기 핸들로 끌어버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값이 구해지죠. 1850이 맞는지 볼까요? 750이죠? 300. 뭡니까? 1050이죠? 1100이죠? 1150입니다. 1850이죠? 맞죠? 1850.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매출은 E4죠. 자, 역시 썸 구합니다. 자, 서울 지역 시트부터 울산 지역 시트까지 중에서 2죠, 2. 24세를 참조해서 합계를 구하라. 1850만 원이 구해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집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지역을 추가를 해야 될 경우 있겠죠. 저 이런 식으로 이게 창원 지역이다. 창원 지역이다. 뒤에 추가됐습니다. 역시 이건 그대로 복사하시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붙여넣으시고요. 자, 단가 이런 거다 갖다 할때 판매량을 조절하겠습니다. 이거는 10개로 100개로 하죠. 자, 100개로 하고 이거는 10개, 이거는 50개, 이거는 100개, 300개, 50개, 30개로 할까요? 자, 이렇게 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총계를 보면은 값은 그대로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 시트를 삽입하는 거죠. 시트를 삽입할 경우에는 시트를 삽입한 다음에 이 범위가 달라져야 되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뜻이죠. 이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창원 지역이라는 부분은 셀이 떨어져 있습니다. 시트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트가 떨어져 있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 시트를 이렇게 이동시켜버리면 됩니다. 이동시키면 자동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강주 지역과 울산 지역 사이에 이걸 집어넣어버리면 자동적으로 울산 지역까지가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시트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해서 요 사이에, 자, 삼각형 넣었죠? 넣었습니다. 자, 창원 지역 들어갔죠? 아, 요 사이에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자, 그럼 총계를 보면 바뀐 거볼수 있죠. 1950. 아까 1850이었죠? 창원 지역이 100개니까 자동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삭제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빼버리면 됩니다. 이쪽으로.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빼버리면은 원래대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훨씬 편리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3차원 참조를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차원 참조 함수. 첫 번째는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합계가 있고요. 합계. 합계는 당연히 썸입니다. 그다음에 평균을 구할 수가 있죠. 평균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에버리지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에버리지 A가 있습니다. A. 에버리지는 지정한 범위에서 숫자 값의 산술 평균을 구합니다. 숫자에 대한 산술 평균. 산술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에버리지 A는 지정한 범위에서 빈 셀을 제외한 모든 값의 산술 평균을 구합니다. 빈 셀을 제외한 모든 값의 산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값이라는 거는 요거는 숫자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아는 숫자 개념으로 들어가시고요. Average A는 모든 값이기 때문에 날짜, 시간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다만 빈 셀, 즉 값이 없는 걸 뜻하는 거죠. 값이 없는 요런 셀은 제외한 어떤 모든 값에 대한 산술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아이고, 지워버렸네요. 자, sum
다음에 FERAGE, 그다음에 FERAGEA. 이게 합계고요. 이게 펭귄입니다. 그다음에 개수를 살리는 게 있습니다. 개수. 카운트와 있고요. 카운트 A가 있습니다. 카운트는 숫자의 어떤 숫자값에 대한 개수를 살리는 거고요. 숫자값에 대한 개수를 살리는 거고, 카운트 A는 빈 셀을 제외한 모든 어떤 개수를 살리는 겁니다. 빈셀 제외. 모든 셀의 개수. 즉, 값이 입력되어 있는 모든 셀의 개수를 살리는 겁니다. 카운트 A는. 그 다음에 최대가 있습니다. 최대값 구하기. 이것도 두 가지입니다. 맥스가 있고요. 맥스 A가 있습니다. 맥스는 숫자값의 최대값을 반환하는 겁니다. 숫자값의 최대값 값을 구하는 거고, max a는 빈셀을 제외한 모든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겁니다. 빈셀 제외. 모든 값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고요. 그럼 최소값이 있죠? 최소값. 최소값. 이거는 뭡니까? 민이죠? 또 그러면 민 a가 있습니다. 민은 숫자값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최대 최소값을 구하는 거고, 민 a는 빈 셀을 제외한 모든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겁니다. 즉, 맥스와 맥스 a, 민과 민 a 각각 최소 최대값을 각각 구하는 거고요. 그럼 곱이 있죠. 곱. 곱은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프로덕트는 뭡니까? 숫자값의 곱셈을 구하는 거죠. 숫자값의 곱셈을 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표준편차가 있습니다.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종류가 네 가지입니다. 스테이블화가 있고요. STEDV라는 게 있습니다. 스테이블은 표본의 표준편차를 계산합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요. 그럼 스테브 A가 있습니다. 스테브 A, STEDV A. 빈 셀을 제외한 모든 값을 사용하는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자, 빈셀 제외. 모든 값의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할 때 쓰는 거고요. 그럼 스텝 P가 있습니다. 스텝 P.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겁니다. 전체 모집단의 표준 편차 구하는 거고요. 그럼 스텝 PA가 있습니다. PA. 이거는 빈셀 제외하는 거죠. 빈셀 제외. 빈셀을 제외한 모든 값을 사용한 모든 값의 사용하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 구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다시피 A가 들어가는 거는 전부 뭡니까? 빈셀 제외죠. 빈셀 제외. 빈셀 제외해서 모든 값의 어떤 합계, 모든 값의 평균, 개수, 최대, 최소, 표준 편차 구하는 겁니다. 그냥 분산 구하는 건데요. 분산. 분산은 바라고 하죠. 바. 바도 네 가지입니다. 바가 있고요. 바 A가 있고요. 바 P가 있고요. PA가 있습니다. 바는 표본의 분산을 계산한 거고요. 표본의 분산 계산한 거고, 바 A는 뭡니까? 빈셀 제외하겠죠? 빈셀 제외한 표본의 표준편차를, 빈셀 제외한 이 모든 값에 대한 표본의 표준편차를 계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피는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한 겁니다. 모집단의 분산 계산. 그럼 바에는 빈셀 제외죠.
빈셀을 제외한 모든 값의 전체 모집단의 분산을 계산하는 거고요. 자, 이거는 바 A는 빈셀 제외죠. 일단 빈셀 제외한 모든 값의 모집단의 아니죠 모집단의 폐번의 분산을 계산하는 겁니다. P가 들어가면 모집단이라는 게 들어가고요. 모집단. 자, 이렇게 3차원 3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